안녕하세요. 저는 K-POP 프로듀서로 활동하고 있는 유영준이라고 합니다. 예명은 노마스 굿을 쓰고 있고요. 주로 트랙 메이킹을 담당하고 있어요. 현재 그 음악의 회전 속도가 엄청 빠른 세상에 살고 있는데요. 하루에도 전 세계적으로 엄청 많은 양의 신곡이 쏟아져 나오고, 심지어 작곡 AI 기술까지 활발히 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AI가 작곡에 참여한 곡이 실제로 발매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트렌드도 굉장히 빠르게 바뀌기 때문에 작곡가들은 아무래도 예전보다는 좀 빠른 작업 속도를 요구받게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도 평균적으로 주에 많으면 3곡, 뭐 적으면 뭐 보통 2곡 정도 작업하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아이디어가 늘 샘솟으면 좋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아서 샘플을 아무래도 많이 활용하게 되는데요. 오늘 수업도 그래서 샘플로부터 시작을 해서 어떻게 빌드업을 하여서 트랙을 완성시키는지에 관하여 다뤄볼까 합니다. 실제로 제가 작업하는 방식을 그대로 보여드리려고 노력해 볼 거고요. 시퀀싱 중간중간에 제가 자주 사용하는 플러그인이나 테크닉들을 최대한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실 음악은 정답이 없기 때문에 이제 제가 수업 때 말씀드린 것도 제가 일을 해오면서 습득한 것들이라 너무 맞다 아니다로 판단하기보다는 참고 정도 해주시면서 즐겁게 수업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